이 양갈비 하면 기름기가 많아서 좀 선선할 때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여름철에도 여름 계절에 딱 맞는 스타일의 양갈비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름용 양갈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식재료는 양갈비입니다. 이거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rack of lamb 또는 lamb rack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갈비, 그러니까 lamb rack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French rack과 shoulder rack으로 나뉘는데요. shoulder rack이라고 하면은 요 갈비뼈가 있으면 갈비 요 앞부분 쪽에 이 숄더 쪽지까지 포함하는 부분을 숄더 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렌치 랙이라고 하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갈비뼈가 맞습니다. 양갈비를 이렇게 묶어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놓은 거를 프렌치 랙이라고 하고요. 램 첩이라고 한다면은 요 프렌치 랙을 통으로 서비스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개별 피스로 나눠서 플레이팅해서 서비스하는 거를 램 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램 첩을 요리를 할 때 곁들여야 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양고기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스파이스가 있는데 그 스파이스가 바로 큐민입니다. 큐민은 원래 큐미넘이라는 식물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꼬치집 같은 데 가시면은 쯔란이라고 있죠? 그게 바로 큐민 씨앗입니다. 이 큐민이라는 향신료가 굉장히 매력 있는데 얘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방법은 통 씨앗, 그러니까 쯔란을 가져다가 오븐에다가 가볍게 로스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워지면은 이 씨앗에 있는 기름 때문에 향이 굉장히 잘 퍼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절구에다가 갈아서 이런 파우더 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쯔란을 완전하게 100%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큐민은 양고기의 그 뭐랄까 잡냄새, 누린내 이런 거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미 음식, 그리고 중동, 인도 음식 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재료들을 갖고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양고기랑 같이 곁들일 치미추리를 만들 텐데 치미추리는 주로 남미에서 각종 허브와 올리브오일 그리고 산도가 있는 식초나 레몬주스, 라임주스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냥 소스처럼 만들어서 먹는 걸 일반적으로 치미추리라고 하고요. 허브를 어떤 종류의 허브를 선택하실지는 솔직히 그냥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오늘 보여드린 레시피는 양갈비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치미추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약간 매운감을 주기 위해서 할라피뇨 한 개를 집어넣을 건데 할라피뇨는 조그맣게 찹을 해서 넣어주셔야지, 나중에 넣어주셔야지 이거를 뭉개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밑에 안쪽에 하얀 멤브레인은 그냥 날려주시면 되겠고요. 씨앗이 이렇게 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씨앗은 안 쓸 거니까 씨앗을 뭐 굳이 일부러 다 빼실 필요는 없는데 뭐 그냥 저는 굳이 그냥 들어가야 할 특별한 이유를 못 찾아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제 한 면을 한 4에서 5등분 정도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르신 다음에 다져주시면 크기가 제법 그래도 일정하게 나오겠죠? 할라피뇨 한 개 이렇게 조그맣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오늘 총 5알이 필요한데 4개는 치미추리에 넣도록 하고 1개는 이 요거트 소스를 만들 건데 그 소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알이 큰 애로 4개 그리고 1개 이렇게 골라내서 사용을 할게요. 마늘도 이 절구에 같이 들어갈 거긴 하지만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다져서 쓰시면 되겠고요. 요새는 통마늘 쓰시는 분들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통마늘 쓰시면은 결과물이 확실히 좀 다를 겁니다. 다진 마늘 기준으로 보면 한 2 테이블스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몬 같은 경우는 이 오늘 주스랑 제스트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스를 내면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그 전에 먼저 제스트부터 내고 그 다음에 잘라서 즙을 빼도록 할게요. 이제 레몬 제스트는 한 개 분량 레몬즙은 이렇게 해서 한 2 테이블스푼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제 허브를 다져서 넣어야 되는데 파슬리는 한 이 정도 이렇게 한 4분의 1단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줄기는 사용하지 않고 잎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렇게 무슨 잘 다지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절구에 이렇게 빻을 거긴 한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균일한 사이즈로 잘 빻아지라고 이렇게 차핑을 좀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항상 자를 때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게 하는 그런 향이 있어요.
자, 고수 같은 경우도 이제 4분의 1단 정도를 쓸 건데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파슬리만 넣기 조금 밋밋하다 싶으시면은 바질을 사용하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프레쉬업을 사용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식재료 준비 리스트에 민트가 있기 때문에 민트를 대신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뭐 이건 그냥 완벽하게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고수 같은 경우도 다시 들어갈 건데 고수는 이 줄기가 뿌리 빼고 줄기가 굉장히 향이 좋기 때문에 줄기도 그냥 같이 통으로 썰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넣을 거기 때문에 파슬리랑 이제 1:1 비율 정도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는 민트인데 민트 이파리만 이렇게 따놓은 건데요. 이 양고기랑 민트랑의 조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사용하는데 민트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시거나 민트를 차마 나는 음식에 넣고 먹진 못하겠다, 난 무조건 껌으로만 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민트는 오늘 대안이 없어요. 웬만하면은 그 모양이 조금 그래도 나와야 되니까 쉬프너드 컷으로 해주겠습니다. 쉬프너드 컷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포개 주시고요. 이렇게 둘둘 말아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를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만 끊어 주시면은 이렇게 쉬프너드 컷이 나오죠. 일정한 크기에. 이 램렉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코스코산 이걸 가져왔는데 이 바깥쪽 부분에 굉장히 이 보시면은 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지방 부분은 사실 램 찹으로 먹을 때는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좀 거슬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 부분을 좀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죠. 이 지방 부분이 다 좋고 맛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너무 많으면은 이제 야외나 캠핑 그릴이나 이런 데서 그릴링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타게 돼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좀 제거를 하는 게, 너무 고기가 지방이 없고 그러면은 뻑뻑하고 또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은 어느 정도는 남겨도 돼. 웬만하면은 기름 덜어내 주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또 요 부분에 요 밑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고기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방질이랑 같이 붙어있는 갈비고기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잘라내시면 또 이렇게 안 됩니다. 얇은 보닝 나이프가 있으면은 이 사이를 조금 더 이렇게 파주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그냥 바로 잘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톱으로 이 밑에 뼈가 연결된 뼈가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뼈가 제거가 안 된 그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자르실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사이사이를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갈비대 사이만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은 그냥 이런 모양의 양갈비가 준비가 되겠죠. 이건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 자, 치미추리 만들 텐데요. 페퍼론치노 요거 한 티스푼을 넣어주시고요. 마늘 한 테이블스푼을 넣어주시고 파슬리랑 실란트로 다져놓은 거 그거 다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소금이랑 후추로 먼저 입자를 넣어주면은 같이 더 잘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허브를 짓이기시면서 이 허브의 향을 빼주시고 올리브오일 125ml를 넣어주시고요. 레몬주스 2 테이블스푼, 레몬제스트 아까 해놓은 거 있죠? 그거 1개 분량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여기 아까 다져놓은 할라피뇨 한 개 있죠? 그거 통째로 다 넣어주시고 섞어주신 다음에 맛을 한번 보세요. 소금을 조금만 더 넣고, 자, 이렇게 치미추리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트 소스를 만들 텐데 요거트 소스는 요거트를 250ml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꿀도 넣어주겠습니다. 꿀도 넣어주고요. 마늘은 반 테이블스푼을 넣어주고요. 민트 아까 다져놓은 거 민트도 넣어주시고, 홀스레디쉬는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이 병에 들어있는 홀스레디쉬로 해서 한 테이블스푼, 마지막으로 소금 간을 좀 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주얼은 뭐 이 정도로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브레스팅이 잘 돼서 한 미디엄 정도로 구워지면 딱인데, 고기 자체가 이렇게 살짝 치미추리로 덮여 있으면서 이 밑에 소스를 이렇게 찍어서 곁들여 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맛을 볼게요. 야, 이건 진짜 맛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찹이, 램찹이 굉장히 잘 구워졌어요. 이게 그 고기 굽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램찹은 오래 익혀서 이렇게 바싹 익혀갖고 먹으면 그만큼 이제 맛이 좀 풍미가 좀 떨어지는데, 미디움으로 정확하게 잘 구워져갖고 이제 이 맛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산미 때문에 좀 샤프하거나 허브향이 강할 것 같을 때는 요 요거트 소스가 살짝 좀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새콤한 치미추리와 그리고 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달콤한 그런 요거트 소스가 밸런스가 아주 잘 맞춰져서 이거는 뭐 굉장히 좋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양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고기 레시피를 여러 가지를 써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조화, 밸런스 면에서 봤을 땐 요번 요리 정말 너무너무 좋고 최강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미디엄이죠? 소고기 스테이크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아, 오늘 것도 진짜 팔아도 된다, 팔아도 돼. 양갈비 하나만 잘 구워도 웬만한 스테이크 부럽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레시피대로 준비를 하셔서 시원한 맥주랑 곁들이시면 예술일 것 같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